성경에서 최악의 자리에서 최상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서신 것이 아니라 인생 황혼에 마지막 이 땅에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장시키셔서 건강도 주시고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가장 멋있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셨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현실 속에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또 좌절하면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최정상을 올라가는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일생은 12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40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40세에서 80세까지는 가장 비참했던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가장 화려하게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80세가 된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진 돈이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알고 있던 지식은 까마득하게 전부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하게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하나님 서셨던 그 과정과 그리고 이 사람이 네 가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모습을 소개하면서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엇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험하고 정말 고달픈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네 가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모세처럼 마지막을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있던 이때 시대는 상황이 어떤 시대였냐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권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나이가 80세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하더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특별하게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이 온유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덕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것을 보시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몇 명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란 그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장정은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있습니다. 대단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에 피 끓는 그런 젊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디안이라는 머나먼 사막 한가운데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모세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세를 선택하신 한 가지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온유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래란 말은 나는 처음부터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후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가 하는 말이 본래 나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본래 이 사람은 말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배경은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무남 동녀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공주입니다. 이 공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정 제도는 반드시 남자에게 왕이 계승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공주가 왕이 계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왕학을 공부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학,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농경학도 공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 무술까지 뛰어납니다.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지는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는 웅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달병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본래 나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없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왕자로 있을 때는 40년 전에는 말도 잘했습니다. 저 웅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입이 뻣뻣한 자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세상 실력 좋은 사람 그것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모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일시키기에는 하나님 마음 속 빼닮은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모세처럼 찾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재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다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인격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성경은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과 에베소서 3장
8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본받을 만한 기도를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왕인데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란 이 말은 원어에 정확한 우리가 원어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어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천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그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도 받고 부와 영화도 누리게 됩니다. 모세와 솔로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00년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지금 소개하는 이러한 전설 같은 인물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되어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최초로 저 유럽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를 환상력이 불러서 유럽의 최초로 복음 전하겠던 마게도니아 그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열두 사도 가운데 마지막 세워진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난 후에 처음에 마띠아를 세웠는데 이 마띠아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띠아가 세워졌지만 가룟 유다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이 위해서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없었으면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입니다. 만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은 먼저 나온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작은 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자신은 가장 지극히 말할 수 없도록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성도보다 더 작은 자요.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자기는 자신이 가장 낮은 자고 가장 약한 자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은혜가 깊어질 때수록 자꾸만 예수님만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자꾸만 작게 보입니다. 자기가 자꾸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한없이 한없이 낮은 자리를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여기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손이 들이운다는 뭘 말입니까?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크고 큰 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지 않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린 조그만 무슨 나보다 조그만 뭘 더 가지면 금방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더 이상 안 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때로는 창세기 2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하나님 또 축복하시기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테스트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제들은 어떤 것이냐면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교만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을 좀 더 가졌다고 거기서 세상 흔히 하는 말로 폼 잡지 말고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자리를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셨던 내용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교회 생활에서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은혜가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본문에 모세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80세가 되었는데도 이제는 사람들이 눈으로는 생각할 때 80세인데 무엇을 하겠는가? 작은 일도 아니고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워서 40년을 앞으로 이 광야로 대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80세에 그 사람이 나이 80이면 건강도 썩 좋지 않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 서시려면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0세가 되었어도 성경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청년과 같은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맡겨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병 들면 돈 가지고 건강 못 삽니다. 죽고 사는 것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공기 돈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자연 모든 재해는 돈 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주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도 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도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굽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 출애굽시킬 때에 이 바로나 왕이 모세에게 네 가지 타입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왕이라는 사람 앞에 네 가지를 이 바로왕이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누가 제시하냐면 모세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빨리 출입시켜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네 가지를 조건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바로는 사단마귀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이란 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백성이 지금 빨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출애굽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해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본문에 소개되는 모세에게 제시하는 이 바로왕 애굽 이것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보면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그 폐허가 된 이런 신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뱀 신전도 있습니다. 뱀을 엄청나게 그 신전 안에 가둬놓고 뱀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 재앙은 나일강 사건, 개구리 사건, 이 사건, 독종, 악질, 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왜 나일 강물이 피되게 했냐면 우기철이 되면 밀림 속에서 수많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 그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흘러 넘쳐버리면 이 전체가 물바다가 되면 농경지 전체가 물에 침수되어 버립니다. 번번이 농사가 망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틈만 나면 나일강물 앞에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나일강물 범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이 나일강물 피로 물들게 만듭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한번 올라오면 때를 지어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메뚜기는 대단히 굵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뚜기 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런 메뚜기 형상을 갖다 놓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메뚜기를 무서워했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 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가 이 병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웠습니다. 이런 등등의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닌 이런 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의 그 애굽에 있는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바로 왕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같이 거기서 섞여서 같이 우리 이 신도
절하고 자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종교 혼합 시대입니다. 다신론 시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신이나 우리 손잡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 꼭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어느 종교를 가져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장난이냐면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자신들의 성경 잡신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평등하게 놔둬버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똑같지 않냐. 이러한 하나님을 완전히 그분의 전능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과 18장 30절과 계시록 7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은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집에다가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최초로 열두 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 섬기기 시작한 지파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사사기 17장 2절에 대단히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종교 혼합주의. 다신론.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가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다른 종교를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다신론이에요. 혼합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이 에브라임이 영향을 받아서 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에브라임이 한 것 같이 은을 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자신들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록 7장 5절을 보게 되면 열두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 책에 에브라임과 단이라는 이름은 삭제시켜버립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과 시편 106편 36절 히브리서 12장 2절은 시편 106편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한다. 유행이라 말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것이 유행입니다. 항상 오는 것이 유행은 아닙니다. 꼭 때가 되면 찾아오는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패션도 유행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유행병이 있듯이 내 가정에 복을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될 만하면 꼭 그 시기가 되면 꼭 그런 재앙이 또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는 다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한테 벌 내리신다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손을 잡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단이 왜 달라붙나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이단 옆을 서치고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한테는 이단들이 그렇게 자꾸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냐면, 한 가지 잘 들으세요. 파리는 반드시 냄새를 풍기는 곳에 달라붙습니다. 무엇인가는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썩은 냄새든지 더러운 냄새 풍길 때 달라붙습니다. 이단이 좋아할 만큼 무엇인가는 풍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끼를 자꾸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는데 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도 제대로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맨날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 나비나 벌은 어디로 찾아가나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에 있는 꽃을 찾아갑니다. 파리는 꽃이 있는 곳에 오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뭘 말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있는 이런 성도가 되면 나비가 오고 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교회 안에 와서 어느 것을 보아도 불완전합니다.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 미련스럽게 따라가 보세요. 들어가는 곳이 천국길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 남정만 가라. 남정만 가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머지 가족들은 애굽 땅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 집에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의 식구들이 다른 종교 믿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있으면서 너희 남정만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혼자 가봐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정의 발목 잡히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면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가더라도 애굽 세상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생활도 즐기고, 그래서 중간 지점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신자예요. 중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와 있습니다. 성전에 안 들어가요. 마당신자예요. 하체를 못 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십시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겨우 그냥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나오든 좋아서 나오든 똑같은 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그런 의심 갖지 말고 본인이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결론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기도 체험을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분명 저는 장담합니다. 주님 만납니다. 머리로 만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만나야 됩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나의 예수님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가나안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가정생활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뱀을 사단 마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뱀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 마귀의 생리가 뱀의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뱀은 갈 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갑니다. 좌로 왔다 우로 왔다 좌로 왔다 우로 왔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은 좌측으로 어느 날은 우측으로 갈짓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바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즐기고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적당주의. 그게 미지근한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배경이 없어서 저렇게 저 사람이 추구하는 저 일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격 때문입니다. 가장 성격 중에 성공하지 못하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유유부단한 성격.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성격. 중심이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 말에 항상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중심을 못 잡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 한마디에 휩쓸려버립니다. 자신의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세가 네 가지를 다 통과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관문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로왕이 하는 말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희생과 번제물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피 없는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은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 피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노크루스 노크라운. 절대 죽음이 없는 것에는 무덤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첫째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신 그 자리 나도 못 박혀야 되는데 여기서 피 없는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이 죄는 원조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피를 가지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 피를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이 바로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 말하면서 제물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제물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그런 네 가지를 이제 승리하는데 예수께서 피의 10대 축복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10대 피는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운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까운 관계가 어딥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온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9절과 계시록 5장 9절과 요한복음 6장 54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장 12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10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열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피로 입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적당주의 신앙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